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만 조금 하고. 공지사항 뭐예요? 그래요. 네, 뭐 다 뭐 대충 하는 거죠. 뭐. 네.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시쯤 되면 이제 떠리 행사도 할 거고. 네. 네, 판매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박앤세일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 저희가 원래 6시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해가 너무 덥고 이렇게 많이 지쳐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아, 네, 네, 빨리 저희가 네. 빨리 그래서 예, 빨리 마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네. 해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네. 관심 가져주시고 대표님 일단 그 짧게 자기소개 일단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단다 대표님, 천명실 대표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 네, 이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신다면요? 저요. 네.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요 단다 사랑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핸드메이드 제가 이제 재봉틀도 하고 손바느질도 하고 네, 라오스나 이제 태국 거기서 원단들 네. 들여와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근데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어제 또 공연도 직접 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는 뮤지션 북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를 깜빡할 정도로 지금 요즘 공방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공방을 또 하시다 예. 보니까. 아, 네. 그러면 지금 메인이 그 아티스트보다 지금 공방에 조금 더 메인을 두시고 계신 거예요? 꽤나 이제 몇 년간은 공방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다시 밴드 이제 같이 다시 이제 10년 만에 활동을 네. 재개했어요. 10년 아, 만에. 그리고 부산에 10년 만에 어저께 공연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 되게 뜻깊은 공연이었네요. 어제요. 엄청 뜻깊었죠. 아니 10년 만에 한 바이브가 아니던데. 아 그래도 내공이 있으니까. 그래 내공이 있으니까. 아 근데 10년에는 조금 많이 영하셨더라고요. 아. 굉장히 무례한 인터뷰죠. 저렇게 가는 건. 저는 저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일단 네. 두 가지를 좀 메인으로 생각하고 어쩌다가 네. 음악은 시작 하시게 된 거예요? 음악은 그냥 음악 듣는 걸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도 좋아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 북 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북. 네, 드럼 처음 이제 세트 드럼. 아 세트 드럼. 밴드를 했었고요. 그럼 네. 어저께 쳤던 거는 제가 잼베. 알기로는 그거 아 잼베. 예. 아프리칸 잼베. 아 잼베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건 뭐예요? 그 파도 소리 나는 오션 드럼. 아 오션 예. 드럼이구나. 예. 아, 그런 걸 뭐 전공으로 음악을 전공하시진 않으셨죠? 저 세트 드럼 이제 드러머로. 아 예. 밴드 할 때 저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아 하시다가. 아 드럼을 전공으로. 네, 전공으로. 어 그러셨군요. 네네. 아 저도 그쪽 했었습니다. 아 저 세트 드럼에 밴드를 했었어가지고. 네. 네. 그 홍대에서도 오랫동안. 저는 판소리 했어요. 오. 네.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죄송한데 본인 얘기는 조금 줄여주시고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아, 거기서 창세한 게 왜 나옵니까 지금 판소리 한 게. 아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아 근데 저는 뭐 연관성이라도 있던 것 같이 드럼 했어요. 네네. 저는 대표님은 처음 보는 순간 비주얼이 굉장히 진짜 정말 어 저분 뭐 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한 아우라. 어, 제 네. 아우라. 그래서 아 근데 조금 무섭다. 네. 어, 그래요? 나, 어, 먼저 말 시키기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을 시켜보니까 그렇죠. 먼저 말 걸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나한테 말 걸지? 너무 재밌으시고 따뜻하시더라고요. 네. 인상 좋지 않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다가 그러면은 공연을 시작하신 건데 그대로 네네. 쭉 하신 거예요 뮤지션을? 네, 계속해서 이제 짬짬이 했었다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이제 다시 해보자. 아, 네. 그러면은 뭐 그거야 전공하셨으면 음악은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어쩌다가 또 공방은? 반은 손바느질 어릴 때 손으로 하는 걸 다 좋아했었어요. 아,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손으로 하는 걸 웬만하면 요리도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좀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아, 그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런 네. 요리도 또 판매하고 계시는 거죠? 아, 판매는 아니고 이제 가끔 이제 뭐 볶음국수나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켓 나갈 때 네. 짜이, 아, 짜이, 비건 케이크도 하고 아 그런 걸 또 직접 준비를 하시면서 네. 또 옷도 주시고. 네. 아 그럼 뭐 굉장히 손으로 하는 일을 모두 네. 다 손으로 하는 일. 예. 그러면 공방을 해외 나가서도 뭔가를 배워오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그냥 제가 혼자 하다가 아 지금 혼자 하시다가 네. 그럼 뭐 뮤지션도 그렇고 공방도 그렇고 그걸 좀 직업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걸 이제 음악으로 이제 하기 해서 옛날에 밴드 활동했을 때는 솔직히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잘 알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게 돼요. 그냥, 네. 아~ 그냥 막걸리 바를 오픈하면서 그냥 무작정 했어요. 처음 장사. 어디서요? 시작은? 양산 쪽에서 했었어요. 아~ 양산. 네. 네. 그냥 했었어요. 다행히 안 망하고 버텼어요. 오~ 잘 됐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 네. 루트리 베미나 씨가 이제 저를 네. 3년 동안 꼬셨죠. 아~ 내려오라고. 아 제주도로 오라고? 아~ 처음엔 공방이 네, 아니라? 그래서 사는 모습 보고 정말 좀 다른 세계더라고요 제주도의 라이프들은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제주도라. 막상 근데 1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리 잡기에는. 아, 아 네. 그때 그 동안에는 그럼 뭘 하셨어요? 그 동안 장사를 했죠. 아 똑같이 네, 막 이제 결혼을 하고 음악 밴드 활동은 이제 조금씩 간간히 하다가 남편도 이제 음악하는 친구라서 아,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계속 거의 5년 차 되거든요. 네. 이제 자리 좀 잡았죠. 이제 좀 자리가 잡았고 단다 사랑방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런 식으로 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남편분 이야기도 저는 궁금한데 네. 그리고 그 평범한 결혼 아니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는 네. 되게 전달받았습니다. 평범하면 평범한데 제가 이제 인도, 티벳 이런 문화들 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인도 쪽에 티벳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떤 다람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달라이라마님이라고 아시죠? 불교 쪽에 계세요. 들어는 봤어요. 네. 네. 거기서 그냥 여행 갔다가 거기 티베탄 음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놀다가 같이 북치고 놀다가. 아, 근데 그것도 버스킹으로 즉석으로. 아니 거기 이제 밴드 활동 유명하더라고요. 그 아 거기에서는 네. 네네네. 남편이 삼형제인데 거기 막내인데 드럼을 치고 있었고 어. 같이 재밍하고 저도 드럼 치고 놀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어, 음악을 아, 나누다가 이제 사랑을 또 나누게. 아. 뭐 그런 게 된 거죠. 뭐. 아 그렇게 역시 또 막걸리도 하시니까 또 이게 또 네, 뭐 쑥 갑니다. 먹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추천합니까 인도? 네 추천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고 예, 그리고 뭐 저희 마음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에게도 취향이 있으니까요. 아, 저 환소리하니까 가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 그럼 끝납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공방도 하시면서 음악 활동도 이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싱글 앨범도 내고 오. 이 밴드가 저 2007년도에 첫 앨범을 내고 이제 좀 이제 접었어요. 제대로 활동도 못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면 그 문바트 랩이라는 음악을 제가 어저께 공연을 네. 들었을 때는 이게 장르를 뭐 어떤 장르라고 딱 규범짓기 힘든 네, 굉장히 독창성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제 3세계 음악 같은 맞아요. 약간 좀. 맞아요. 네. 그런 소리를 정말 어, 맞습니다. 네. 월드 음악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저희들이 두 명이서 그냥 좋아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 하다 보니 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컬도 좀 하시긴 하시던데. 아, 저는 코러스만 살짝 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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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배기. 어 그렇군요. 그럼 이제 향후 어떤 활동 목표나 네. 아 일단 근데 문바 트래블 무슨 뜻이에요? 문바 트래블 어떻게 짓게 됐냐면은 제가 네. 그냥 떠올라서 우리 밴드 이름을 정하자 그렇죠. 어떻게 하자 그냥 문바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 아, 이 어감이 예, 예 아. 뭔가 문바 좀 이게 밝은 어, 느낌 예, 활동적인 것 같아서 아. 뜻은 몰라요. 그냥 느낌이 아. 나는데 문바 근데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문바라는 게 어, 다 같이 함께 즐기자. 아 좋은데. 에이, 아니 그냥 네. 의성어를 딱 내뱉었는데 그게 뜻이 있었다고. 네 호주 아보리진들이 또 그런 그 말들을 쓰더라고요. 어. 다 같이 우리 함께 즐기자. 그래서 트랩 지금에 빠져들자. 집중하자. 현재에 살자. 현재에 이런 살자. 느낌이죠. 에이. 실제로 약간 그렇게 사시고. 예 그렇게 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지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럼 이제 문바 트랩과 또 공방 이 둘. 둘 다 어떤 식으로 좀 향후 어떻게 나갈 건지 그것만 그렇죠. 간단히 딱 들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어떻게 갈지 이대로 네. 그냥 가는 거죠. 어, 두 분 다 굉장히 곤란하네요. 인터뷰하기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바 트랩은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언제 조금 있으면 앨범 준비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보고 있어 싱글 앨범 일단. 싱글 앨범. 예, 싱글 작업하고 녹음을 좀 할 곳을 찾고. 아. 근데 곡 작업 있는 게 있어 제가 녹음 아, 안 된 곡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10년간 또 네, 쌓아놓은. 네. 네. 그게 있어서 그 녹음을 이제 작업을 어디서 할지 좀 고민도 해보고 이제 그 사이 사이 이제 계속 이제 사랑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사랑방도 같이 하고. 네, 마켓도 있으면 또 나가고 지금 이제 네. 그렇게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바쁘시겠어요. 어, 네 말씀하세요. 마켓 2년째잖아요. 네네. 마세 마켓 했잖아요. 네, 네. 2년째 참가하셨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 네. 작년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일단 목걸이가 아주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네. 그래도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네, 네. 아, 부산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네.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 네.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많은 먹거리도 많이 나오고 네, 네.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네. 분위기가 활기차고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번뇌 이야기로 언니가 만드신 메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네, 맞아요. 네, 코코넛과 함께 사탕수수. 아, 뭐 사탕수수 뭐 어쩌고. 네. 네. 조금 전에 개발한 건데 네. 저 사탕수수하고 코코넛 파시잖아요. 네. 그 안에 그냥 음료만 마시고 그냥 다 버리시거든요. 네, 네. 그 앞에 위에 꼭대기를 좀 따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게 하얀색 있잖아요, 코코넛. 네, 네, 네. 그걸 긁어요. 네. 그리고 그 사탕수수 주스에다가 거기에 섞어요. 네네. 같이 마시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네. 지금 같이. 이 레시피 말씀하시는 모습이 문바 트랩 설명할 때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먹는 거에 좀 진심이라서.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정신이 나은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얘기하다 그러면 보니까. 제가 궁금했었던 단다 대표님은 원래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네.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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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활동하고. 인도에서 인도 분이신 여행을 또 했었죠. 여행을 하시면서
거죠. 만나게 인연이 된 거예요. 아티스트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네. 같이 한국으로 오셔서 막걸리 바를 하시다가 같이 음악을 또 밴드로 활동했었어요. 음악을 나누고 네. 막걸리 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제주도 가셔서 갔었다. 이제 공방도 하고 있고 공방을 하시다가 짜이도 팔고 가끔씩 짜이도 파시다가 육지로 나와서 판매도 활동을 하시는 이 정도면 다큐멘터리 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니까 이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래서 모시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되었네요. 네, 아무튼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렸어요. 본인만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네, 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 되게 많은 분들이 알려줘서 좀 많이 요즘 영감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네, 좀 대표님의 이런 활동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향후 음악 활동이나 공모 활동 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따로 마중은 안 들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